이제는 900원도 비싸다. 추가금 없이 무조건 700원. 대세는 700원. 씹을 때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는 모먼트 이후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끝판왕 선수들을 사용한 아르헨티나를 가져왔습니다. 투톱의 양발 격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전에 아쉬웠던 센터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모먼트 제외 월큼카를 사용했고 구단가치가 무려 154조이며 급여는 2가 남습니다. 양발을 장착하고 특성도 야무진 크레스포, 미친 결정력에 미패가 이쁜 테베스, 지리는 스탯을 보유한 대갈 메시, 야무진 패스와 슈팅을 장착한 리켈메, 슛은 아쉽지만 수비력이 좋은 마스체라노, 왼쪽 풀백에 사용 중인 로보, 빨간 맛 속가를 보유한 파르타, 맛있는 태클을 보여주는 로메로, 오늘 첫 출전인 모고 사네티 시카, 진짜 잘 막아주는 키퍼까지. 리켈메와 테베스가 패스를 주고받다 힐트볼럴 강한 뛰기로 깔끔하게 마무리. 퍼터 빠르게 사이드를 파고들어 크로스, 헤더는 움직임으로 따는 편이야. 리켈메가 찔러줍니다. 스루 반대편에 누군가 뛰는 중인데 체크하고 제또 에이, 이게 크레스포야. 신상 테베스 어떠냐고요? 속도도 빠르고 야무진 드리블 체감을 보여주는데 능몸을 달면 몸싸움까지 잘 버텨줍니다. 슈팅이 아쉬운 볼란치는 이렇게 써보세요. 리켈메의 패스 가자 마샤. 풀백은 공격 스탯이 아쉬워 수비적으로 사용했으며 샘백은 발 빠르고 좋은 몸싸움을 보여줬습니다. 키퍼는 진짜 야무지게 잘 막아줬고요.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르헨티나도 성능이 진짜 많이 좋아졌으며 영상엔 없지만 알바레스와 엔소도 쓸 수 있겠죠?